독일도 정부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두 연방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9월 16일에 치르겠다고 일요일인 어제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치루어질 곳은 위니펙에 있는 엘르무드 트랜스코나 선거구와 몬트리올에 있는 라살 에마르 베르덩 선거구입니다. 위니펙의 경우는 전 의원인 다니엘 블라이키 씨가 지난 2월에 의원직을 사임했고, 몬트리올의 경우는 데이비드 르메티 씨가 1월에 사임했습니다. 다이엘 블라이키 씨 전 의원은 신민당 소속으로 매니토바 주수상인 왑 키뉴 씨의 자문위원직을 수락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데이비드 르메티 씨는 자유당 소속으로 트리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다가 작년 7월 개각때 교체됐고, 교체 후 바로 의원직 사임을 통보한 뒤 1월에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치루어질 보궐선거에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 몬트리올 라살 에마르 베르덩 지역구입니다. 이곳은 데이비드 르메티 씨가 2015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곳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10년 동안 자유당 우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당 의원이 다시 선출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도 총리의 인기를 가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있은 토론토 세인 폴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의 20년 아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트리도 총리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유당 지역을 잃게 된다면 트리도 총리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는 몬트리올 시의원인 로라 팔레스티니 씨로 트리도 총리가 직접 지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보 경쟁자로부터 반민주적이라고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낙선하게 된다면 트리도 총리의 정치 생명은 종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스케추원에 사시는 동포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스케추원이 금년에도 범죄 심각성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래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사스케추원이 캐나다 내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시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도 사스케추원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광역도시 41개 중에서 사스카툰이 8번째로 범죄 심각성이 높고 리자이나가 9번째라고 합니다. 이 두 도시는 25년째 전국 평균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스케추원주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범죄 심각성 지수는 발생 건수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심각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의 살인은 280건의 좀도둑과 동일한 지수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스케추원주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가 다른 주보다 많은가 봅니다. 사스케추원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자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외 사스케추원의 범죄 지수를 높이는 이유로는 방화, 교통법규 위반, 불법 무기 소지 같은 것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간 위안이 되는 소식은 비폭력 범죄, 즉 사기, 도둑 같은 것이 5%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에 나타난 캐나다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5개는 BC주에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제1의 그로서리 체인인 로브로우가 식빵 가격 단합을 인정하고 5억 불을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로브로우는 2018년에도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25불씩 나누어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빵값을 담합했다며 로브로우를 비롯해 메트로, 소비, 워마트,
자이언트 타이거 같은 대형 그로서리와 식빵회사인 캐나다 브레드를 고소한 단체에서는 이들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동안 빵값을 협의해 정했다고 합니다. 담합이 없었을 경우보다 1불 50센트 정도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문제 삼아 2016년에 소비자 단체에서 그로서리 전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로브로우가 잽싸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25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돌렸습니다. 당시 로브로우에서 사용한 금액이 9,600만 달러입니다. 이번에 소비자에게 배상할 금액 5억 불에는 이때 사용한 금액이 제외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상할 돈이 그때의 4배나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25불보다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0월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로브로우에서는 여러 업체들과 상의하여 빵값을 정한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며 반성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주인인 조지 웨스톤이 2억 4,750만 불을, 로브로우사가 2억 5,250만 달러를 내 5억 불의 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것입니다. 빵 제조회사인 캐나다 브레드는 작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벌금으로 5천만 달러를 내도록 명령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로브로우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로브로우사가 죄 없는 그들을 끌어들여 자기 잘못을 희석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그로서리가 보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시장 23명은 지역 대중교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것이 지난 7월 25일에 있은 인터넷 줌을 통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2026년에 발생하게 될 트랜스링크의 5억 8천만 달러 적자를 토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트랜스링크 서비스의 50%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45개 버스 노선을 없애고 스카이트레인과 시버스, 핸디달트 서비스도 크게 줄여야 하며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이 걸어서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17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들은 이 회의를 통상 업무의 연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수당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당이 심각한 자금 부족 상황에 걸맞지 않게 내년 팍팍 올라갑니다. 이들이 2019년에 11번의 회의를 하고 받은 수당이 도합 26만 2,404달러였습니다. 이것이 4년 뒤인 2023년에는 47만 1,010달러가 됐습니다. 79%나 인상된 것입니다. 2023년에는 회의도 9번밖에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줄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 수당은 아낌없이 올려받은 것입니다. 거기다 수당 외의 잡비도 2019년에는 12,555달러였던 것이 2023년에는 33,358달러로 3배나 올렸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시장협회 의장인 브래드 웨스트포트 코키틀람 시장은 의원들이 더 많은 회의를 했고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좀 더 많은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들이 받는 액수는 트랜스링크 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받는다고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현 상황을 생각하면 수당을 5년 만에 75%씩 올려받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시민단체는 얘기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약사들에게 간단한 질병을 진찰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진이나 벌레 물림 또는 간단한 요로감염 같은 19개의 질병에 대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살펴보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약사 99%가 참가해
약 100만 건의 치료가 있었고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온타리오주 보건성 장관인 실비아 존 씨가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4개의 간단한 질병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타리오 약사협회와 캐나다 약사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는 인후통이나 머릿니, 경미한 수면장애, 연쇄상 구균 인후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파상풍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처럼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백신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온타리오 메드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1년에 한 번씩 환자들과 20,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을 체크해주는 제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약사들은 이를 통해 해당 환자에게 약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다른 건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인 모양입니다. 이런 진료와 처방을 통해 약사들이 의사만큼 돈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비아 장관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의사단체의 눈치를 약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의사들이 주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 약사협회 회장인 저스틴 베이트 씨는 온타리오 정부와는 아주 훌륭한 의료 서비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온타리오주 약사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론토시는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토 시민들은 향후 3년 동안 1억 8,600만 달러의 부담을 지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재산세 인상을 통한 지원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원 중 이 중재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스테픈 홀리데이 씨는 이번 양보는 노조들에게 큰 승리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노사협정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 수용한 노조의 요구를 보면 먼저 임금 인상입니다. 3년 동안 총 13.04%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4.79%, 내년에 4.25%, 2026년에 4%입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일자리 보장도 확실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시에서는 버스 드라이버, 스트리트카 오퍼레이터, 서브웨이 오퍼레이터 모두 영원히 외주화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애용 버스를 운전하는 422명도 절대 숫자를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최대 근심거리였던 분리매각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장을 받아냈는데 TTC 노선 중 단 4개만 다른 지역교통과 통합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느 노선을 통합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외주 용역을 주었던 스트리트카 청소부들도 다시 TTC 소속으로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조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이며 스트라이크를 피한 것에 대한 TTC 의장 자말 마이어 씨의 의견은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을 생각하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일찍 끝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차우 씨도 TTC가 파업에 들어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노조와의 타협을 옹호했습니다. 토론토시는 올해 말에 3만 명의 회원을 가진 두 개의 노조와 협상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반대했던 홀리데이 위원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양보가 모든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시에 경고했습니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있어도 삶이 편해집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요즘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나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흉내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놓고 자기 사업을 위해 법을 고친 것 같은 사례가 있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의 수도인 옐로나이프에서는 지난주에 법 하나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허가된 건축개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면
2,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허가된 공사에 대해서 항의하려면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가 에드먼튼에서는 100불, 캘거리는 200불, 앨버트는 230불, 그랜드 프레리는 367불 50센트입니다. 토론토도 300달러입니다. 옐로나이프도 지금까지 단돈 25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달러로 왕창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금액은 5,750달러였다고 하는데 그나마 줄여서 이 금액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옐로나이프에서는 일반인들이 개발업자를 상대로 민원 내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항의 한번 해보려고 2,500달러씩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바꾸도록 제안한 사람이 옐로나이프 시의원이며 건설업자인 롭 러벌튼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번 민원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에게 민원에 의한 개발 지연과 추가 경비를 설명했고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봅니다.